심각하는 왜냐면은 페노니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로스 차일드가에 있는 굉장한 부잣집의 딸인데요. 이분이 텔로미어스 몽크나 찰리 파커의 굉장한 후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찰리 파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죽었던 집이 바로 이 페노니카 여성의 인도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몽크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분에게 곡을 쓴 것 같아요. 페노니카 들려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비바브의 대명사인 버드 파울이 작곡한 Bouncing with Bird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멋진 연주를 해주신 멜로딕하면서도 굉장히 스윙하는 베이시스트 션 드레디 되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색깔이 있는 드러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분위기를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드러머입니다. 송준영 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운드 독을 연주하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듣고 다음 생일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